자, 먼저 달래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. 이 겉껍질은 두껍고 질겨서 먹을 때 식감이 방해되거든요. 그러니까 떼어내 버려주세요. 그리고 이제 뿌리 사이를 이렇게 들춰보면 가운데 거무튀튀한 게 보여요. 이거는 이제 씻을 때잘안 떼어지니까 이게 껍질 벗길 때 같이 떼어내 버려주세요. 저는 이제 두세 묶음 정도 준비했는데 이 정도 양이면 4인 가족 일주일 먹기에 충분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양을 좀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만약에 하다가 내가 달래가 좀 부족하네 하실 때에는 달래 말고 이제 부추라든가 대파, 쪽파, 풋마늘까지도 괜찮더라고요.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양념 비율이 맛있으니까 어떤 거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숨어있는 흙과 먼지가 쓸려 나가도록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넓은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충분히 탈탈 털어주세요. 아무래도 이게 또 물기가 많으면 나중에 간이 좀 약하더라고요. 이게 충분히 물기를 빼주시는 것도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시면 좋은데, 나는 좀 씹히는 게 좋아하신 분들은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주시고, 나는 그냥 밥과 함께 비벼먹는 게 좋아하신 분들은 조금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. 이거는 각자 다 취향이 다르더라고요. 그냥 본인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. 또 저는 양파, 청양고추, 홍고추도 같이 넣어줄 거랍니다. 이게 들어가면 달콤하고 매콤한 게 입맛 돋군데 딱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달래만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요즘은 달래가 제철이라서 그런지 그것만 들어가도 향긋하니 좋더라고요.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우리 흔하게 쓰는 양조간장 90ml 넣고, 또 약간 달콤해야 식구들이 잘 먹으니까 설탕 3분의 1t와 매실청 3t 넣고, 그리고 고소하게 입맛 돋궈줄 참기름 3분의 2t와 통깨 2t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거 다진 마늘과 다진 대파가 안 들어가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우리 달래의 성질이 약간 파하고 마늘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어요. 그리고 난좀더 매콤한 게 좋아하신 분들은 고춧가루 취향껏 넣으셔도 또 괜찮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달래와 야채를 넣고 잘 섞어주면 달래장 만들기도 다 끝났답니다. 처음에는 야채 양에 비해서 이렇게 양념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야채가 점차적으로 숨이 죽으면서 수분이 빠져나오거든요. 그러면 딱 적당하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요. 지금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모습인데 물이 많이 빠져나온 게 보이시죠? 이거 이제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한 일주일은 거뜬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넣어서 밥 비벼 먹거나 김에 싸 먹거나 또 달걀 후라이라든가 그 위에 넣고 올려서 먹으면 정말 꿀맛이 따로 없더라고요.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또 우리 달래장을 다 먹고 남으면은 또 양념만 또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좀 버리기 아깝잖아요. 그러면 다시 달래 사와다가 또 쫑쫑쫑 썰어서 또 담갔다 먹으면 또 처음 그맛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. 제가 해보니까 이때가 가장 달래가 향긋하고 알싸하면서 입맛 돋구는 데는 딱이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일주일 밑반찬 맛있게 해서 드세요. 그리고 제 요리를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